네, 안녕하세요. 리비르입니다. 파밍밸리. 지난번에 이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해서 대장간을 사야 되는데 지금 돌이 부족한 것 같으니 돌좀 사자. 오케이. 아니면 여기다 대장간을 지을까? 이 부지에다가? 나쁘지 않은 생각 같은데? 나쁘지 않다. 여기다가 대장간을 짓자. 여기다 짓자. 저기 뒤에까지 가진 않겠지? 아, 그리고 이거는 안 자란다. 네더 작물에서 그런 것 같아. 이거 치우자. 치우고 정리해서 다시 심자. 솔직히 너무 개판이었어. 라즈베리, 블루베리, 블랙베리, 말로까지 할까? 왜 친구 왜 나와 있어? 블루베리, 라즈베리, 그러면 블루베리로. 오케이. 사이즈 나쁘지 않다. 이 정도면은. 잠깐만, 얘좀 치우자. 얘 방해되겠다.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 자원들이라서 수시로 수시로 없애줘야 돼. 굉장히 귀찮은 녀석들이에요. 저네 개만 사가지고 새로 심죠. 아, 또얘또 지하 내려가 있냐? 어디서 또 스켈레톤 사운드가 들린다? 스켈레톤이 있을 만한 곳이 있나? 이쪽에 스켈레톤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, 저기 어딘가 사이에 껴있나 보다, 쟤. 나중에 모습을 드러내겠구만. 여기는 지금 저기 물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. 이렇게 해서 초기화시켜주고. 잠만 좀 자자. 그러면 대장간이 또곧 지어지겠지. 오케이. 아이고, 바위 튼튼해라. 자, 이제 여기를 또 이제 좀 개선을 하자. 지금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고도가 좀 높아야겠는데, 여기는 조금 애초에 원래 높은 장소라서. 흙좀 챙겨다가. 자꾸 나 물량동에 두고 다녀.
그럼 혹시 또다 자란 데또 생겼나? 아직은 없는 것 같죠? 일단 그래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일단 한 바퀴 좀 손해 한번 돌자. 오우, 밟을 뻔했어. 위험했다. 여기가 첫 번째 농사했던 장소였나? 오이가 좀 자라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다. 오이, 오이. 뭐야, 저기 또 나무가 자랐어, 갑자기. 왜 갑자기 나무가 자랐냐? 여기 또 묘목이 있었어? 골치 아프구만. 오! 아이고, 진짜, 이씨. 누구냐? 아우, 오이인데, 아. 오이 자라는 거 힘들, 방금 오래 걸린다고 방금 얘기했는데, 씨. 그 오이 하나에 내가 방금 날려먹었구만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한 칸, 두 칸. 하나, 둘, 셋, 네 칸. 둘. 완성됐나? 대장간 한번 구경을 해볼까? 완성됐다. 자, 이 대장간에는 일단 석탄이랑 가죽이랑이 있고, 이 녀석이랑 말을 걸면은, 자, 여기서 이제 괭이, 물뿌리개, 낫, 도끼, 망치, 애들을 구리, 은, 황금, 미스릴, 저주받은, 축복받은 전설의를 그래서 다 팔아요. 근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, 진짜. 지금 당장 다음 단계엔 구리 등급도 만 원이나 해. 은은 5만 원이나 하고. 대신,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처럼 돈만 있으면 저걸 이제 돈 주고 살수 있는 거지. 돈이 있어야겠다만. 자, 또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땅을 넓혀야지. 가운데 씨앗으로 둘러놓고, 그 다음에 한칸 옆은 같은 높이로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오, 사이즈 딱 맞아. 아주 좋아.
그런 동안 저 건축가는 다음 건물도 짓고 있으라고 해야겠다. 다음 건물이 여신호수석 시킬 필요 없고 광산관리소 한 세트 한 세트 6,000원. 돌이 한 세트가 없는데? 돌 좀 한 세트만 사오자. 플렉스. 이게 돌이 50원에 그러면은 320원? 그렇게 플렉스도 아니네? 그게 비쌌.. 아니 320원 정말 아닌데? 3200원 어 3200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. 광산관리소 여긴 이제 지금 농사 지어야 되니까 여긴 안되고 어따 하지? 여기 뒷산을 할까? 여기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일로 가자. 너 못 올라가냐? 아이씨 못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. 월뚱월뚱 나 쳐다보고 있길래 왜 이러나 싶었더니만. 짠짠짠 오케이 됐어. 하나 둘 셋 넷 물 퍼다가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넷 태야 되는데 아 이거 또 하나가 또 부족하네. 또 아 저 괭이라도 살까? 씨. 근데 이 괭이 있으면은 근데 허기 달 텐데 이거 허기다라.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. 어이씨 으악 괜히 독이라고 써있는게 아니었네. 씨. 괭이 그러면 다이아 괭이를 하나 구해볼까?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다음 작물도 좀 사오지. 다음에 뭐 사지? 또 손문가? 감자? 이번엔 감자로 가자. 감자 한 세트 사. 이 감자 근데 그냥 그거예요. 그냥 일반 바닐라 감자 나와 이거. 감자 가지고 뭔가 달리 요리해서 뭐가 좀 먹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나? 제 물이 여야지에 가깝나? 아이고 또 시간.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.